여러분, 엠마입니다. 저는 지금 라오스에 왔습니다. 예. 저는 2020년 새해를 라오스에서 맞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라오스에서 하는 Get Ready With Me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Go! 네, 저는 지금 기초 스킨케어는 다 끝난 상태고요. 바로 베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제품인데요. 탈구 컬러고요. 다크서클 커버를 하는 제품이에요. 커버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찾는 애정템인데 2019년에 참 잘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눈 밑이랑 이 코 쪽에 보시면 약간 붉은기가 있잖아요. 이게 피부가 약해서 혈관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쪽에 또 제가 커버를 해주고 입가에 칙칙한 부분도 두 컬러로 그냥 한 번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동남아를 다녔지만 여기 처럼 마음이 편한 곳은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뭐 호객행위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너무 친절하고 그 꽃보다 청춘에 나와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이번에 와보고 진짜 너무 좋아서 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새롭게 나온 신상인데요. 달바의 노블 그라인딩 에센스 커버 팩트 21호입니다. 요게 굉장히 신기한 게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돌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찍어놓고 펴바르고 있잖아요. 미리 양을 좀 조절해서 한 번씩 찍어넣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펴바르면서 내가 얼마나 발랐는지 양을 조절하면서 바르시면은 베이스를 좀 두껍지 않게 잘 바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촉촉한 편이라가지고 그리고 이게 일반 퍼프보다 되게 볼륨감 있는 편인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2019년에 진짜 행복이란 뭘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0년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꼭 이루고 싶은 거는 저를 좀 더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베이스를 다 맞췄는데요. 어때요?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입니다. 요거는 벌써 제가 몇 통 다 쓰고 힙펜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또 버리고 새로 사고 뭐 그랬거든요. 요거도 지금 벌써 구멍이 뚫려가고 있죠. 이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붉은기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광대를 깎아버리겠어. 오늘 아침에 짚라인을 타고 왔거든요. 짚라인을 타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한 1시간 정도 자고 겟레디를 찍고 있는 건데 약간 좀 다운돼 있죠? 자고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예요. 얼굴 외곽 쉐딩은 다 넣어줬고 이제 코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만 딱 쉐딩을 하면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컬러로 눈썹도 한번 쓸어주고요. 아이홀에 음영 넣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좀 더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 아래쪽 도톰해 보이도록 뭐라 이목구비가 또렷해졌죠? 음영까지 넣어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두 개로 해결을 해줄게요. 맥의 베스트셀러 제품이에요. 소바 컬러고요. 요거는 에스프레소 음영을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걸로 좀 더 깊이감 있는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이니까 좀 줌을 당겨서 아이의 기본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에스프레소 컬러로 눈 삼각존에 음영을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앞, 뒤로 포인트 음영을 좀 넣어줬거든요. 두 가지 음영 섀도우로만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까오삐약이라는 그 찹쌀? 쌀국수 맞나? 찹쌀 쌀국수? 그 쌀국수가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5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걸 먹었거든요. 원래도 국물 있는 걸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쌀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말하면서 먹고 싶어서 침이 도네. 여기 오시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미샤 브러쉬, 브러쉬래. 미샤 뷰러입니다. 짜잔.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아티스트리 C컬래쉬입니다. 이게 안 뭉쳐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올한올. 저 같은 경우는 속눈썹이 바르게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뭉쳐서 이렇게 좀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가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좀 뭉치는 제품을 쓰면 떠붙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뭉치지 않는 제품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걸 바르고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번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래쉬가 그러니까 물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지긴 했는데 뭐 눈 밑으로 번지는 게 없더라고요. 오 이거 되게 괜찮다 싶었어요. I like it. 이제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가서 하면 슬슬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는 오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진하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점막을 채워줘서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해줄게요. 이거는 샤넬 제품입니다. Long Lasting Eyeliner Waterproof. 굉장히 부드럽게 점막이 채워져서 좋더라고요. 사실 조금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아프잖아요. 점막 채우면은 이 제품 쓴 지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도 점막 채울 때 전혀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할 때 마스카라 바를 때나 점막 채울 때는 입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3대 미스테리입니다. 이제 좀 텐션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쵸? 잠에서 좀 깨어나면서 촬영하면서 텐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펄을 좀 발라줘야겠죠? 제가 또 여기서 펄을 바르려고 갖고 왔잖아요. 이 제품. 리퀴드 아이섀도우 제품인데 글이 잘 좀 안 보여가지고 세상에. 이게 몇 번이지? 뮤즈. 뮤즈 컬러인 것 같아요. 밤에 또 글리터를 안 발라주면 우리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이 펄을요 오늘은 이제 눈 앞머리 애교살 쪽에만 발라줄 건 아니고 눈 뒷머리에도 가운데를 비워놓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저녁에 빛을 받았을 때 뭔가 눈이 더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글리터로 눈이 더 커 보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눈 앞머리 저는 리퀴드 사실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왜냐면은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더럽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눈 앞머리 쪽에 지금 발라줬죠? 이제 눈 뒷머리에도. 이렇게 해서 빛을 받으면 되게 눈이 약간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줌 한번 날려볼까요? 이리 오세요. 밤에 봤을 때 더 예쁜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줘야겠죠. 디얼 백스테이지 컨투어 팔레트 제품인데요. 컨투어 할 때도 쓰지만 저는 아이섀도우 할 때도 쓰고 아이브로우 할 때도 쓰거든요. 이 컬러, 이 컬러만 좀 패였죠? 눈에 이제 빈 곳을 샤샤샤 채워주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엄청 많이 얘기했지만 눈보다 눈썹이 짧아요. 보시면 눈은 여기 있고 눈썹 여기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뒤에를 그려줘야 돼가지고 베네핏 프루프루 펜슬 3번이에요. 이거를 능가하는 제품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만 지금 주구장창 쓰는데 2020년에 새로운 브로우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방비행에 오시면은 제가 나름 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볼까요? 꼭 해야 되는 액티비티가 딱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짚라인이랑 그 다음에 버기카? 버기카라고 이렇게 범퍼카 같은 거 있어요. 그 버기카를 타고 블루라곤 가서 수영도 하고 뚝배기 라면인 거 있는데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액티비티 하고 수영도 하고 라면도 먹고 이렇게 오는 코스인데 버기카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 블루라곤에서도 사진도 찍고 하면은 너무나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눈썹까지 완성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브로우 마스카라 해주고 넘어갈게요.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04 피넛 브라운입니다. 이거는 브로우 메이크업을 픽싱 시켜주기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눈썹 결을 좀 정리를 해주거든요. 하늘하늘? 그러면 뭔가 눈썹이 정돈돼 보이면서도 오히려 숱이 좀 풍성해 보여요. 눈 앞머리는 살짝 위로 좀 살려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뒷머리는 이렇게 그래서 그려주는 편이에요. 아이브로우 끝! 블러셔는 이 제품이요. 쌍테카이 제품이고요. 쌍테카이에서 좋은 제품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그 수익금의 일부를 열정 있게 처한 동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더라고요. 블러셔 컬러 이겁니다. 라오스에 와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블러셔 제품입니다.
어제도 이 블러셔를 사용하고 나갔었는데 사진이 예쁘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입니다. 어때요? 예쁘죠? 이 블러셔가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잘 돼가지고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뒷광대부터 이렇게 앞으로 광대를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이렇게 블러셔 해주는 거 좀 좋아요. 예뻐 예뻐. 아, 저 말고 블러셔가 예쁘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주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디어달리아 제품입니다. 이거는 파라다이스 드림 벨벳 립무스거든요. 보송보송한 마무리인데 이것도 밀착이 잘 돼요.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밀착력이 좀 좋은 제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때요? 데일리에 쓰기에 딱이죠, 여러분. 그냥 마무리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이거는 어뮤즈 제품입니다. 어뮤즈의 립 글라스 01번 스노우 볼입니다. 글로시예요. 글로시인데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글로스? 약간 글로시하게 발라줬어요. 하나 빠먹었다. 여러분 하나 빼먹었어요. 마지막이라는데 짠! 요거는 아워글래스 제품입니다. 요건가? 지금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좀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진짜 메이크업 완성! 아무래도 좀 밤에 나갈 걸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진하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거보다 살짝 톤을 낮춰서 메이크업을 하면은 데일리에 하시기에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입니다. 지금도 뭐 사실 부담스러울 것까지는 없는 메이크업인데 저는 밤에 이제 나가서 사진 찍고 할 거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진하게 했거든요. 이제 좀 옷을 갈아입고 귀걸이도 좀 하고 꾸미고 여러분 오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짠! 짠! 네, 요렇게 여러분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어때요? 요 옷은 광비행에서 구매를 한 옷이에요. 진짜 제가 저렴한 금액에 구매를 했거든요.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000원? 3,000원? 근데 몇천원인 돈으로 샀어요. 진짜 완전 대박 저렴하겠다 하면서 막 혼자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2020년에도 엠마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해서 제가 2019년에 정말 멋지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 엠마한테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또는 뭐 인스타 DM으로도 연락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우리 2020년에도 더 자주 만나요. 여러분 안녕. Oh. 2020년엔 웃는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